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요, 바로 사고물상 탐켄치 덱입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1등을 했냐면, 탐켄치 1성으로 3단계 플래티넘 증강체 하나를 안 쓰고도 1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빌드업부터 알려드리자면, 빌드업은 무조건 요들 빌드업이 되는 게 좋습니다. 탐켄치는 빠른 8레벨 가서 탐켄치를 빨리 찾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잘 모아야겠죠? 그래서 요들로 빌드업을 해주시면서 돈 관리를 잘 해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요들을 받는 과정 속에서 직스 3성을 노려줘도 됩니다. 나중에 탐켄치가 빨리 떴을 때 직스 3성을 먹여주시면 주문력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탐켄치한테 주면 좋은 블루를 만들어서 빌드업 해주시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총검, 뭐 보건, 대천사, 수호천사 이런 것도 같이 주면서 빌드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직스한테 블루를 주실 필요는 없고요. 뭐 잘든 트페나 말자하 아니면 딩거 요런 애들한테 주는 것도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잘 붙어주는 쪽에 템을 주고 빌드업 해주시면 됩니다. 중반 단계 6, 7렙 구간에서는 고물상이 잘 되면 고물상 섞어주시고요. 비전마법사가 잘된 다음에 비전마법사 섞어주시면 되고요. 이약자 정도 챙겨주시면서 진행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사교계 위치가 좋고 세라핀이 빨리 나왔다면 이 사교계를 받아주셔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시너지 남는 걸 확인하신 후에 적절히 도움 될 만한 것들 하나씩 넣어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잘 모아야 되기 때문에 6렙 정도부터는 50킴 레벨업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후에 4라운드 초반 정도 그때 보통 8렙을 빨리 찍고 탐켄치를 찾아주는데 바로 떠주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탐켄치가 떴다는 가정하에 조합을 알려드리자면 브라움, 타릭, 블리츠, 암라인에 이사교계, 세라핀, 타릭으로 받아주시고요. 사교계 스포틀라이트는 무조건 탐켄치가 받아야겠죠? 그리고 블리츠, 에코, 징크스, 잔나로 사고물상 받아주시면 되고 이 덱에서 사고물상 이상을 써주는 이유는 탐켄치가 템을 많이 뜯어오기 때문에 나중 가면은 보호막량이 진짜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이고물상만 섞어도 되지만 사고물상을 섞어주시면 보호막으로 피관리가 조금 더잘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8렙 구간 요렇게 조합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갈리오가 떴을 때는 사고물상이라면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이고물상이라면 실드량이 적어서 탐켄치의 피읍 수단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대신 요렇게 총검이 있다면 3, 4교계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갈리오는 안 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그두칸 자리에 적절히 좋을 만한 애들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고물상의 상징을 먹은 상태라면 징크스를 빼고 학자 유미를 섞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이성작을 다 완료하고 탐켄치만 1성인 상황에서 피 여유가 많다면 무조건 9렙을 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탐켄치는 어차피 8렙 때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5코 제외한 나머지 4코, 3코짜리들 이성작이 완료됐다면 탐켄치가 뜯어오는 템들을 바로바로 조합해주면서 피관리, 그리고 9렙각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9렙을 오셨다면 탐켄치한테 총검이 없다면 브라움을 빼시고 갈리오 넣어서 3, 4교계 받아주시면서 탐켄치의 피읍수단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총검이 있다면 굳이 3, 4교계까진 진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술사 오리아나 정도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템을 뜯어온 게 많기 때문에 챔피언들한테 적절한 템들, 뭐 예를 들어 브라움, 타릭, 불츠한테는 탱템 위주로 주시면 되고 에코한테도 뭐 모렐로, 얼심 요런 유틸적인 템들 주셔도 되고요. 세라핀한테는 쇼진, 거학, 대천사, 모렐로 요런 연운템과 지팡이템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오리아나도 똑같고 잔나도 연운템 위주로 넣어주시면 그냥 템빨로 다 쓸어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조합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 위에 있는 게임 플레이 보면서 탐켄치 1성으로 그리고 3단계 플레 증강체 하나를 안 쓰고도 어떻게 1등이 되는지 자세한 빌드업과 운영법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첫 번째 템 벨트가 좋았고요. 장갑이 떴네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템이 벨트 장갑이기 때문에 각하급캐 덱을 각을 보고 싶어서 가렌 두 마리 사줄 거고요. 여기서는 다리우스와 트페 이두 마리 세트로 사주셔도 괜찮긴 합니다. 자, 이번 아이템은 연운. 이러면 트페를 사는 게좀더 괜찮을 수도 있었겠네요. 자, 여기서는 고물상, 돌연변이, 교환회장. 여기서는 뽀삐까지만 사주고 마무리를 하죠. 자, 그리고 지금 템이 3개가 나온 상태라 여기서 무조건 돈이나 챔피언. 요건 자크 팔고 나머지를 사줄 거고요. 요거 그냥 룰루 사서 요들 생각해주죠. 저는 일단 초반에 요들이 나온다면 요들로 돈 관리를 좀 해주는 편이라서 요들 바로 올려주고요. 고물상은 뽀삐 주고 마무리 해볼게요. 그리고 초반에 요들을 올렸다는 건 지고 간다는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조금 지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직스가 떠졌고요. 이거 암살자 세트로 나왔으니까 사주긴 해줄 거고 지금 당장 어차피 요들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은 피관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렌을 팔아주면서 레벨업 해주면서 탈론까지 올려주면 탈론이 한 마리 잡는데 특화돼 있죠. 그래서 레벨업하고 올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살 맞으면서 요드를 받아주시면 돈관리, 피관리 둘 다 되겠죠. 자, 여기서 떠준 거 직스 2성. 그리고 전라운드에 탈론이 일을 좀 못해가지고 차라리 경호대 올려주면서 한 마리 끌어오고 그 한 마리 잡아주는 쪽으로 해볼게요. 자, 이건 3마리 남기고 진 것 같고요. 오른쪽 정리해주면서 이자 봐줍니다. 자, 이번 초밥에서는 지금 백스 갑바가 있는데 지금 탱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백스 요들이기도 하고 좋은 탱커기도 하고 갑바이기도 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여기서 에코 사주시고 지금은 고물상의 상징을 먹었기 때문에 사고물상 정도 빌드업 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에코한테 벨트를 넣어주면은 모렐로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건 경호대를 내리고 비전 마법사 쪽을 섞어주는 걸로 할게요. 지금 당장 갑바 들고 있는 고물상 백스를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직스가 이성이니까 연운까지 주면서 템을 활용해주면 좋겠죠. 초반에 사고물상에 템을 하나씩 넣어주면서 빌드업을 하면 피관리가 잘 되는데 지금도 좀 많이 잡았죠. 자, 그리고 지금은 요렇게 넣어주는 게 시너지적으로는 조금 더 이쁘네요. 그리고 지금 룰루를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팔고 이자 봐줍니다. 그리고 4코짜리인 사이온 피오라가 떴는데 지금 당장 어울리진 않기 때문에 들고 가진 않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사고물상 실드량이 생각보다 되게 높죠. 일단 이겼는데 4연패하고 1연승한 거라서 좋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직스가 떠줬는데 이러면 직스 3성을 노려줘도 될 것 같고 사격기 위치 확인 앞라인이죠. 자, 여기서 돈이 안 든다면 오른쪽 아래 애들 팔고 이자를 봐줄 것 같고요. 복궁. 자, 이번 아이템은 음전자. 자, 여기서는 벨트 오른쪽 아래 팔고 이자 봐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벌써 탐켄츠 덱을 생각 중이긴 한데 직스 3성을 자연스럽게 뽑고 그거를 먹여주려고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탐켄츠한테 블루, 수호천사, 뭐 막템은 수은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은 곡궁이랑 벨트가 놀잖아요. 그래서 요건 그냥 드롯으로 바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엑스 주죠. 요런 식으로 조합을 정했다면 그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템들은 바로바로 쓰면서 피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 결과로 일단 잘 이겨줬죠. 자, 딩거. 딩거가 페어네요. 그리고 레벨업 타이밍은 일단 계속 따라가줄게요. 여기서 넣어준다면 딩거랑 리산드라를 넣고 학자를 챙겨주는 거. 지금은 경호대가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었죠. 자, 이번 상대는 지금 P100이신 1등이신 분인데 잘 이겼죠? 요드를 섞으면서 가고 있는데도 이겼다는 거는 사고물상이 초반 피관리가 좋다라는 소리고요. 자, 여기서 고대기록 보관소 먹고 고물상을 하나 더 노려준다면 피관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뜬 거는 좀 애매한 쪽으로 많이 떴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암살 탐켄치를 하면은 날라가서 딜러부터 먹어줄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암살자를 고르고 암살 탐켄치를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암살자 먹어주시고요. 암살자를 줘야 되는데 요건 그냥 직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만 잘 뛰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선 뽀삐를 팔고 이자 보면 되고 이번 상대는 교환의 장이라 삼성을 장을 좀 빨리 찍으신 분이죠. 일단 졌습니다. 자, 불츠 2성 붙여주시고 뽀삐도 필요 없고요. 요거 두 개 팔고 이긴 다음에 이자 보면 되고 블루 주고 장갑까지 주고 마무리 할게요. 고물상이죠. 그리고 직스를 뛰는 위치는 최대한 딜러 쪽이 아닌 살짝 옆에 빈 곳으로, 그래야 앞라인이 잘리고 난 후에 어그로가 바로 안 끌리겠죠. 그래서 최대한 빈 곳으로 가줬습니다. 자, 이번 싸움을 보시면 한 마리 혼자 있는 거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괜히 박스 쳐져 있는 곳에 잘못 꼈다가는 방역기를 다 같이 맞으면서 날아가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배치를 잘 신경 써주셔야겠죠. 암살자를 이렇게 줬을 때는. 일단 이겨줬네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50팀 레벨업만 해주시면 되고 탐켄치덱 같은 경우는 8렙을 좀 빨리 가준 다음에 탐켄치를 빨리 뽑고 빨리 뽑은 탐켄치로 잘 키워가지고 템을 뽑아오는 식의 형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잘 모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자아 쪽으로 꼈는데 말자아는 근처 적한테 먼저 스킬을 쓰죠. 바로 죽었고요. 그 결과로 일단 졌습니다. 자, 여기선 타릭도 일단 사야겠죠. 나중에 탐켄치를 쓰면은 사교기를 섞어줄 거니까요. 자, 돈 먹어주시고 에코는 일단 페어니까 가져가고요. 인거 2성 됐죠. 자, 그리고 레벨업 해주시고 브라움을 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여기서 타릭은 어차피 시너지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3코짜리니까 한 마리는 뜨겠죠. 자, 이번 상대는 너무나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8레벨 찍고 찾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50원이 필요한데 리롤 거의 못 돌리죠? 지금은 두 턴 정도만 더 받고 4-5 정도에 돌려줄 생각입니다. 자, 이번 상대는 럭스 풀템 일성이긴 하지만 템이 좋기 때문에 너무 아프죠. 자, 근데 직스가 진짜 안 떠주네요. 이거 그냥 빨리 8렙 찍고 찾읍시다. 이 정도 돌리는 거 정도면 한 마리 뜰만하니까 믿어볼게요. 에코 이거 리산드라 팔고 잔나랑 이즈리얼도 넣죠. 육고물상 일단 버텨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템을 하나씩 다 넣어놨으니까 이겨줄 상대는 이겨주겠죠. 그리고 지금은 피가 45인데 4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찾아주려고 한 겁니다. 탐켄치는 빨리 찾을수록 좋아요. 근데 안 나왔죠. 자, 여기서 리산드라 팔아주면서 리롤 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사교계는 사가면서 가면 좋고요. 요거 팔죠. 탈익 일단 사겠습니다. 그리고 직스가 어차피 암살자니까 지금 요렇게 해서 사교계를 직스가 받게 해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겨준 것 같네요. 아직 탐켄치가 안 떴기 때문에 계속 바닥 리롤 치면서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인변방, 도적물이 비전 마법사의 왕관. 자, 이 판에서 제가 진강체를 왼쪽 것만 고르는 미션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인변방을 골라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탐켄치 덱 할 때 진짜 별로잖아요? 그래도 골랐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리롤 돌려보죠. 탐켄치. 이러면 직스 삼성 못 먹이는 건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템 옮겨줘야 되긴 해요. 여기서 리롤 한 번만 돌려서 직스 안 나왔으니까 그냥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들 백스를 빼고 잔나를 넣어주는 게 시너지적으로는 아주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변방 고르지 마세요. 이 덱에서 가장 쓸데없는 증강체가 인변방인데 무려 플레 증강체 인변방을 제가 골랐다는 거 미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플레 증강체 하나를 버리고 진행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상대는 요네 이성 풀템이죠. 센 게 당연하고요. 일단 지금은 지는 모습. 자, 여기서 사줄 거 없고 먹이는 이제 계속 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스는 이제 팔아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자, 아이템 먹어줍니다. 곡궁, 벨트, 본? 여기서도 리롤 돌려서 이성작 안 된 것들 이성작 해주면서 진행하면 되고요. 지금 인변방을 골라서 아칼리로 틀 생각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탐켄치 쓸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일단 잔나만 사주시고요. 일단 샤코 팔고 리롤 뭐 안 나왔네요. 일단 샤코를 먹이고 다음 턴에도 아칼리 이성이 안 붙는다면 아칼리는 먹여줄 겁니다. 자, 탐켄치 돈 잘 벌어오죠. 돈 잘 벌고 자, 템도 뱉었고요. 좋습니다. 자, 이것도 먹어주고 거신은 안 먹히죠. 탐켄치 카운터가 약간 거신인데 그래도 딜은 줄 수 있으니까 일단 세죠. 자, 리롤 돌려줍니다. 일단 이성 붙여요. 브라움 이성 좋습니다. 맛있게 먹어. 자, 그리고 지금 탐켄치가 암살자잖아요. 그러면 암살자인 에코한테 드롯을 주게 되면 더 드롯이 탐켄치가 맞아줄 딜을 대신 맞아줄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에코한테 드롯을 줬고 같이 뛰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템 보이죠? 벨트 대검 좋습니다. 다 먹어 그냥. 아, 근데 이거는 일단 럭스가 너무 프리딜을 해가지고 지는 모습이네요. 이런 식으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한 대 피해서 탐켄치를 찾는 것보다 좀 안정적인 피해서 탐켄치를 사고 계속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요거는 자이라 먹이도록 할게요. 뭐 뜨는 게 없네요. 그리고 지금 피가 많이 없어서 템을 좀 주도록 할게요. 요 정도까지만. 자, 이번 상대는 다른 태생 빌드업으로 이제 뭐 밸류덱을 맞추신 분인데 탐켄치 다 먹어버리죠. 하이사도 포화시켜줬고요. 자, 템 좋아요. 이거는 거학으로 하나 빼면 되겠죠. 자, 보여줘. 나이스. 자, 이번 초법에서는 쇼진을 가져와줬고요. 요거는 거학 만들어서 두 개 다 세라핀 주면 딜 잘 해줄 것 같고요. 리롤 돌려서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지금 찾을 거는 먹이 주는 거랑 그리고 딩거 정도를 유미 정도로 바꿔주는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 상대는 수훈을 들고 있는 요네덱인데 15초 이전까지는
수순 때문에 안 먹히죠. 하지만 지나면은 거의 원콤일 거예요. 그래도 나름 잘 키웠거든요. 원콤 안 나네요. 자, 일단 죽였고요. 좋아요. 자, 우르고 이거 사놓은 거 먹이려고 일단 사놓은 거고 리롤 돌려보죠. 요거는 빅토르가 좀 더 맛있죠. 일단 빅토르 사주고 리롤 뭐 뜬 거 없으니까 먹여주고 끝. 그리고 브라움은 최대한 상대의 딜러 있는 쪽으로 놔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 상대는 가카그케덱. 지금 코그모가 3킨치를 물고 있거든요. 그래도 수호천사 한번 뺐고요. 자, 살아나서 먹어주기만 하면 돼요. 먹어 먹어. 그렇지, 코그모 정도면 원콤 나겠죠? 소화시켰고요. 나이스. 보악 하나 더 줘. 이런 식으로 템 나오는 거 당장 쓰면서 한 대 피일 때 계속 템 넣어주셔야 돼요. 아, 템 또 나왔죠? 어, 어디 갔지? 어, 템 여기 있네요. 갑바. 카이사를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니코가 나왔어요. 이러면 탐켄치 이성이 무조건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징크스도 먹일 생각하겠습니다. 리롤. 지금은 탐켄치 한 마리만 떠주면 진짜 좋기 때문에 더 돌립니다. 자, 끝까지. 아, 이러면은 일단 먹이주고 다음 턴을 기약해보죠. 자, 그리고 갑바는 덤불조끼 브라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저는 플레 진강체를 하나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 몇몇 애들이 받고 있긴 하지만 거의 쓸데없는 거긴 하죠. 자, 탐켄치 잘 돌아서 여기서부터 밀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CC기 연기 좋구요. 어, 럭스 어디 갔죠? 럭스가 사라졌네. 자, 이 상태로 소화시켜주면 끝. 자, 템 먹어주시고 저기에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리롤 돌려서 탐켄치 찾으면서 먹이도 생각해주셔야겠죠. 오케이, 일단 탐켄치 또 안 떠줬고 먹이 일단 줄게요. 그리고 지금 세라핀도 세니까 스태틱 하나 만들어서 세라핀 딜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번 상대 요네덱 일단 브라움 오른쪽으로 놔주면서 최대한 딜로스 만든 상태죠. 상대 요네가 지금 라위가 없기 때문에 브라움을 녹이는데 한세월일 거예요. 녹았고요. 자, 15초 지났죠. 먹어주면 돼요. 먹어. 냠. 원콤? 되나요? 나이스. 오, 템 좋아요. 자, 여기서 탐켄치 제발 2성만 되면 1등 확정인데 살짝 아쉽고 모렐로까지 만든 상태. 자, 리롤 돌려볼게요. 와, 탐켄치 안 뜨네요. 자, 그리고 이거 우르고 따라가죠. 자, 그리고 성배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물상으로 변하긴 하는데 그래도 성배로 딜 좀 올려볼게요. 자, 이번에 럭스 내보냈고요. 자, 탐켄치가 요네를 빨리 먹어줘야 됩니다. 요네. 자, 15초 아직 안 지났고 먹었고요. 어, 아, 죽었네요. 먹은 게 아니라 죽였습니다. 자, 이번 초밥에서는 그냥 덤불조끼 하나 더 가져왔고요. 리롤 돌려서 탐켄치까지만. 탐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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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요네라도 먹여주고 요거는 덤불조끼 이 친구 주고 성배 하나 더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 저는 플레 증강체 하나를 버린 겁니다. 템 다 줬습니다. 플레 증강체 하나 버리고 1등 해버리기. 심지어 탐켄치 1성. 자, 지금 상대는 완벽한 밸류덱이에요. 구랩을 빨리 가셨고 템도 어느정도 좋구요. 이거 곡곡 넣어주죠. 마지막 싸움이라 바로바로 넣어주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탐켄치 덱을 다뤄봤는데 1성작으로도 그리고 플레 증강체를 버리고도 1등까지 되는 덱 파워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8렙 구간에 탐켄치 템이 좋고 탐켄치가 빨리 떠줬다면 한번 이 덱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